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유상철입니다. 한국 축구의 레전드죠.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투병 사실을 밝혔습니다. 유 감독은 인천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지만 시즌 끝까지 팀을 이끌고 병마와 싸워 이겨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유 감독은 지난달부터 건강 이상설에 시달려 왔는데요. 인천 구단은 유 감독이 황달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한편 축구 팬들은 투혼을 불태우는 유 감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.